질문 시작하겠습니다. 이거 학원 채널에 올라갈 거야? 네. 아, 잠깐만, 그럼 씨, 너무 쪽벌이 하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. 자, 밸런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. 네. 빠르게 말해주세요. 자, 부먹 대 찍먹. 아. 찍먹. 이게 부먹이면은 눅지잖아. 눅지는 게 싫어가지고 찍먹. 나이키 덩크 대 조던. 조던. 조던이 이쁜 것 같아요. 탁구 대 방구. 탁구. 탁구 사랑해요, 진짜. 재산의 절반을 투자해야 한다면 가상화폐, 주식. 주식. 가상화폐는 사라질 수 있으니까. 이게 지금 근데 음악이랑 무슨 상관이지? 평생 한 장르의 음악을 들어야 한다면 R&B, 댄스. 댄스. 댄스 머신이지, 내가 또. 다시 태어난다면 서울예대 수석 합격. 기획사 중 한 군데 센터로 데뷔. 센터로 데뷔. 대학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. 여기 입시형은 아닌가요? 잠깐만. 다시 태어난다면 성시경 목소리, 박재범 몸. 어, 박재범 몸. 박재범 몸 뭐까지 먹어가지고. 마이클 볼튼, 박상준. 아, 마이클. 아니, 마이클 볼튼. 마이클 볼 박 선생님도 마이클 볼튼 좋아하시니까. 아, 선생님, 사랑합니다. 네. 조용히의 솔로 앨범 성공, 핏곡 앨범 성공. 아, 솔로 앨범 성공. 난 내가 중요하니까. 내 학생이 서울예대 가기, 학원의 학생 수 증가. 아, 이게 왜 고민했냐면,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게 더 좋아요. 왜냐면 서울예대를 간다 그래서 딱히 좋은 건 없는 것 같아, 학생이.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노력한 거에 뭔가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좋긴 하지만 서울예대를 가고 뭐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사실 모르는 거니까. 학생 뭐 돈 그런 게 아니야, 진짜 학생 수. 학원 채널 100만 대기, 냉혈 보컬 채널 100만 대기. 학원 채널, 학원 채널이 잘 돼야 됩니다. 돈 다 늙어가지고. 와이프. 이거는 내가 늘 생각하고 있던 질문이어서 바로 나옵니다. 바로. 학원 원장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빌려준다, 안 빌려준다? 안 빌려준다. 돈 관계는 난 돈 같은 건 안 빌려줘. 돈 안 빌려주는 거 아니야. 근데 조 원장님이 어떻게 찍었는지 꼭 보고 싶네요. 권 원장이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준다, 얼마 이거 빌려준다, 이건 꼭 보고 싶네요. 업무로도 되면 확인하시고. 아, 돈 같은 건 안 빌려줘. 돈 안 빌려주는 거 아니야.